오늘 그 여러분들과 해볼 거는 그 이렇게 흐름에 대한 정리를 한번더 할게요. 그리고 1박 2일 시간에 실습을 좀 맹렬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머릿속에 그림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문제를 풀어가거나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접근하는 방식이나 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사실은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획은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요,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집 짓는 과정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텃밭이. 일단 땅. 땅. 뭐, 그 조건은 갖춰져야 되죠. 환경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조건 중에 하나는 공론장이 형성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환경 조건은 공론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물이 지어져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전제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돈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 지을 자재 같은 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짓고 싶으세요? 어떻게 집을 짓는 순서가 진행될까요? 어떤 집을 지을까? 설계도 먼저 그릴 줄 아세요? 예? 누가 살 건지. 예. 장소. 어느 장소에다 할 건지. 예. 상상. 일단 꿈을 꾸겠죠. 나는 이런 데서 좀 살고 싶어. 이런 집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상상이 아마 첫 번째일 겁니다. 집을 이렇게 지으려고 뭔가 집을 짓는 건 쉽지 않잖아요. 평생에 한번할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있는 분들이야 뭐 그냥 전문가한테 돈 맡겨서 대충 이야기 해놓고 잘 지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내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자면 어느 장소에다가 짓는 게 좋을까? 그리고 집의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우리 집 애들이 3명이 있는데 공간은 어떻게 가는 게 좋지? 그리고 이 집의 용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머릿속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백지에다가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인터넷도 찾아보실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봐서 조금 좋게 지어진 사례 같은 것도 아마 보실 거고요. 똑같습니다. 공론장을 구성하는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죠. 그게 없으면 집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으시면 기획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욕구하고 공론장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조금 같은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개념이 아니고 공론장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욕구 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되는 거고요. 개인이 기획자는 그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의 경우는 그냥 뭘 하면 되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하면 되지는 너무나 많아요. 뭘 해볼 수 있을까는 인터넷에 막 이렇게 뒤져만 쳐보셔도 유사한 기획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뭘 하면 되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걸 하려고 하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당위적으로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 과정에서 내가 하는 이 역할이 이후로는 굉장히 중요할 거야라고 하는 비전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왜 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생각에 대한 정리가 첫 번째입니다.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기획은 그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집을 짓는 과정도 그냥 돈을 던져서 뚝딱 지을 수 있는 집은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뚝딱 팔고 나갈 수 있는 집이에요.
돈 들여서 할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세상에 할수 있는 일이 태반이죠. 다 돈이 있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우리가 협업해서 더 나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건 돈도 기반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동기부여가 돼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본이고요. 그리고 상상하는 거죠. 계속해서. 오랜 시간 상상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오랜 시간 계속해서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론장을 꿈꿔볼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 지역이 있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공론장을 만들어 볼수 있지? 내가 일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어떤 공론장을 만들어 볼수 있지? 또 내가 교회를 만약에 다니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어떤 공론장을 만들어 볼수 있지? 내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가족과 어떤 공론장을 만들어 보고 싶지? 이 공론장에 대한 생각을 상상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간에 공론장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론장에 대한 기획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가족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다 모여 그러면 네. 아버지의 권위가 세신 지역은 어른들의 권위가 센 가족은 다 모여 그러면 이제 일렬로 쫙 이렇게 모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제 아내하고 아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명인데 공론장 형성이 너무 어려워요. 각자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공론장에 대한 생각의 상상력을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가능하지? 아까 저희가 공론장에 대한 지난 시간에 설명 굉장히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배웠어요. 예를 들자면 나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귀가 잘 듣지 않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공론장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따 또 설명드릴 텐데요. 팩트, 사실을 알아가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요? 당신 생각이 진짜 그런 겁니까? 라고 묻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요소들이 가족 안에서 공론장을 형성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는 기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변화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만한 대상들, 이런 분들과 사실은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공론의 맛을 들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공론의 맛은 이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공론의 맛을 들이면 되게 재미난 결론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아 사람이 사람끼리 더불어 함께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일상에서는 그게 잘 되나요? 일상에서는 잘안 되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잘안 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체계 방식 그리고 실제 사회 구조 시스템 여러 가지가 효율성과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강조하다 보니까 협업해서 무언가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토론 논의는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작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공론장의 힘은 뭐냐면 협업의 경험들을 쌓아가게 하는 겁니다. 협업이라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의 과업의 일을 함께 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업을 협동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생각과 내용을 함께 섞어서 서로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협업의 개념은. 그래서 그냥 단지 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과업 중심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으로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상에서 서로 생각을 섞어서 뭔가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능할까? 또 어떤 기획이 돼야 가능하지라는 상상력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집을 지으려면 이런 상상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나서 전문가하고도 상의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설계도도 받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토론 논의도 하고 방 위치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죠.
그리고 자재나 여러 가지가 들어왔을 때 실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그 집이 올라가는 과정들을 매일매일 과정을 통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 공론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 내가 공론장에 대한 상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를. 그래서 일상의 공론장이라고 하는 걸 너무 의도적인 거거나 너무 어렵게 또 변해야 될 주체들 누군가가 있어서 저 사람들을 이렇게 A에서 B로 확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공론장 같은 것을 기획하시지 말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기획보다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일터,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내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체계의 공론장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방법이나 내용들은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거예요. 요거 잘안 보이시죠? 요렇게 했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다시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은 OST, Open Space Technology라고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공론장 형성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상황하고 주제를 잡아오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아직 생각의 정리를 안 해오신 분들은 5분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공론장을 좀 쉽게 정리해 보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5분 정도 안에 사이즈는 이 종이를 쓰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종이에다가 주제하고 간략한 상황을 정리해 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5분 정도 시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나오셔서 가져가셔서 매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하셨나요? 네. 지금 방식은 나중에 한번더 설명드릴 텐데요.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방법이 왜 시작이 됐냐면요. 말하는 스피커가 사실은 따로 있고 보통 발제 토론, 토론회 장에 가시면 토론자하고 발제자들은 쫙 앞면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사회자가 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자로 해서 청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론자하고 발제자들이 준비된 멘트를 막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막 상호 토론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 그것도 마지막 시간도 10분 남겨놓고 사회자가 자, 지금부터는 플로어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두번 정도 돌면은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서면으로 주시면 나중에 뭐 이렇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대부분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누군가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계시죠. 그런데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바캠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냐면 누가 전문가이고 누구는 비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꺼내놓는 장만 만들면 된다. 예를 들자면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아파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예요. 새로 입주하신 분들입니다. 입주하신 분들인데 예를 들자면 입주자대표 회장,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상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방식으로 이제 오픈 컨퍼런스라고 보통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본 아파트들도 있어요. 아파트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생활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차장 문제 대표적인 거죠. 쓰레기 처리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전과 관련해서도 뭐 불빛이 뭐약 너무 약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으시시한데거나 뭐 그런 일상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벌어지는 게 생활 속에서의 공간의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늘 발생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또 민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둔감하신 분들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문제의식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되게 작은 것도 문제의식 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 각각의 문제의식을 좀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풀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만 밟아봐도 되게 재미난 결과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고가 붙으면 대부분은 참여 안 하죠. 예.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 시간 내가지고 어떻게 저걸 할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 체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실제로 이게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작업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파트 보고서 같은 걸 내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놔둬요. 가져가서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고. 대부분 아파트들이 그럽니다. 조금 좋은 아파트들은 아파트 안에서 축제 같은 건 해요. 아파트 마을 축제, 우리 아파트 마을 공동체 축제 같은 것들은 기획해서 대개의 경우는 노인분들,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의 단지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 초청해서 뭐 고기하고 떡 이런 것들 드시게 하고, 그 주민들은 뭐 와서 막걸리 놓고 이렇게 약간 술판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기획력이 있는 곳들은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내용들을 좀더 많이 집어넣어서 놀이하고 연계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아파트에서 놀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간 아파트들은 아파트 마을 학교 같은 걸 하기도 해요. 우리 동네에 예를 들자면 입주자대표, 제가 만약에 입주자대표 회의의 회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동네에 기본 조사 작업을 쭉 해보면, 아, 우리 동네는 애들 연령층 중에서 뭐 7세에서 9세 정도 애들이 가장 많네. 그러면 7세에서 9세에 맞는 프로그램과 내용들은 어떻게 기획할 수 있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죠. 대상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전 단계에, 시작 단계 내에서 주민들의 생각과 내용을 끄집어내는 공론장의 형식을 이런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생각이 있고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두 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 두 텀을 진행할 텐데요. 시간은 한 텀을 진행하는데 4개 의제가 정리가 될 거예요. 4개 의제가 선정이 되실 거고 주최자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쓰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주최자가 되시는 겁니다. 일종의 진행자 겸 사회자가 되시는 거고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풀어보면 좋을지 이것을 그 집단이 논의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를 주최자와 참여자를 정하고 결과를 한번 써보는 것까지를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이거를 한 20분 정도만 짧게 한번 해볼게요. 20분 정도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20분 정도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 보셔서 다 앞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호기심이 되거나 관심이 있는 주제들을 한 번씩 이렇게 다 훑어보세요. 한 번씩 보시고, 자, 이 주제에 한번 내가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결정해 주세요. 자, 여기 8개가 붙어 있습니다. 8개의 주최자분들은 자기 이름을 써주세요. 나오셔서 자기가 쓰신 거 있죠? 예. 주최자분들은 각자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에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테이블에 각각의 주최자들이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제가 시작을 외치면 나머지는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네 분은 일단 주최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기가 주최할 수 있는 모둠만 주최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8시 5분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5분 정도 시간입니다. 이거는 맞보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이걸 가지고 막 쟁점 토론하듯이 하지 마세요. 대신에 주최자들은 한 가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이야기를, 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볼까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예, 쉬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종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셔도 돼요. 예. 아무튼 주최자 마음입니다. 주최자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시 5분까지 이걸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에다가 주제를 적으시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키워드만 적으세요. 키워드만 적으셔서 벽에다가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시 10분부터 25분까지는 두 번째 타임이 시작될게요. 두 번째 타임 주최자 네분 계시죠? 예, 네 분은 또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가지고 25분까지 한번 어떤 토론과 논의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율적으로 진행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8시 25분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주최자가 중심이 되셔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토론의 방식은. 네. 자, 지금부터 자,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자기 이름 작게 쓰세요. 쓰시고, 그리고 지금 49분이니까 50분부터 정확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정도, 예, 1분 정도 쓰시고, 예. 자, 번호별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주최자들이 가 계세요. 예, 4번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네, 본인들이 가고 싶은데 갑니다. 자, 이름 써 쓰시고 가세요. 자, 인원이 4명 이상 됐다 그러면 마감입니다. 예. 자, 인원 4명 이상이다. 마감. 예. 주최자 빼고 4명 이상 됐다. 그럼 마감이에요. 무조건. 예. 자, 세 분. 제일 적은 조가 세 분이에요. 나머지는 5명씩. 예. 4명도 있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최자들이 알아서 한번 풀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 각각의 주제를 어떻게 풀면 될지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쪽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자, 이쪽으로 다 오시면 됩니다. 예, 네, 다 나오시고요. 네, 자의 그림이었었어요. 자, 다 같이 나와 보세요. 자, 나오셔서 아까 점수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점수 표시 안 하신 조들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각각의 의견 개진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붙여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는 이게 노란색 포스트잇에 아 우리가 토론을 해보니까 후속 모임이 필요한 것 같아 많이 부족했어 내지는 이게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서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과감히 X 예. 예 참여하신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아 후속 모임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를 과감하게 쳐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주최자가 마지막 총평을 포스트잇에 하나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나름 잘된것 같다, 아니면 더 뭐가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 우리 토론에서 어떤 게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해 드릴 게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앞쪽 보시고 집중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안 보이시면 의자 끌고 앞으로 오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재밌나요? 답답한 것도 있다. 예. 아까 만족도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예를 들자면 서로 간에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5점을 쓰신 분도 있고 4점을 쓰신 분도 있고 뭐 3이나 2점을 쓰신 분도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는, 3이나 2점이나 1점을 쓰신 분들의 불만사항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어떤 게 토론 과정에서 가장 불만이었었는지, 예를 들어 주최자가 너무 주도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토론을 너무 어거지로 빨리 정리하려고 하기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한 사람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서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끼어들 틈새가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내 의견을 막 이야기했는데 막 무시그리를 당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피드백하는 자리가 필요하고요. 5점을 쓰신 분들은 왜 5점을 썼는지에 대한 자기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처음에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예를 들자면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그걸 믿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정렬을 한번 했잖아요. 이것을 정하는 방식도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냥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곳에 한번 모여주세요라고 하면 바로바로 순서가 정해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주제가 많이 선택되지 않았어라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납득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아직은 뭐 이렇게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구나.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다른 주제의 생각이 더 많구나. 이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가볍게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최자들이 방식은 각각 약간 각양각색이셨어요. 퍼실리테이션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아무튼 작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정리하는 방식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는 과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5점 척도 같은 걸로 그냥 표시하시라고 하면 돼요. 어떠셨어요? 묻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묻지 않더라도 표시를 하시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최자 결론도 좀 정리해보고 후속 모임이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퍼실리테이션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각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의견이 대개의 경우는 드러나도록 하는 방식이 있죠. 자기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한번 해보면 굉장히 쉽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 이건 뭐 우리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할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쉽게 할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막 엄청난 기술이 요하거나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공론장에 대한 상상을 할때 아파트 게시판에 이런 게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 대표 회의에서 이런 걸 하나 게시판을 하나 맞춰놓고 붙여놔요. 똑같이 이렇게 형식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아파트 생활하시면서 이야기하실 주제가 있으시면 붙여주세요. 언제 하실 건가요? 주최자는 누구세요? 언제 하실 거죠? 참여자는 누구죠? 라고 정리해 보면 대략 뭐몇 호에서 몇 시에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수다 떨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은 옆에 게시판에다가 한번 붙여놓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경험들을 하시게 돼요. 공론회장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마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마치 다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불만 사항 이야기해준 민원 사항 이야기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과 내용들은 딱 기술적으로 딱 정해져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론장을 기획하시는 분의 상상, 우리 동네에서는 분위기가 이런데 이런 걸 조금 더 가미하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결과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결과를 딱 봤어요. 후속 모임이 필요하다고 대부분 다 사실은 포기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작은 주제라도 토론 논의를 하다 보면, 야, 후속 모임을 통해서 뭔가를 더 정리해 봐야 되겠네? 더 발전시켜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져가요.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생기면, 이 짧은 시간에도 아까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뭔가 한번 직접 해보자 라고 하는 도모하는 거죠, 도모. 도모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거창한 일들을 진행하기보다는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도모한다. 근데 그 뜻맞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모이게 할까? 또 어떤 주제를 모이게 할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주도권을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여자가 주체자이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넘겨주시는 생각을 갖고 기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안될것 같으면서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맛을 보면 야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쭉 해볼 수 있겠네? 1년에 한 번씩 오픈 컨퍼런스 방식으로 아파트 내의 의견들을 구하고 정리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학교에서 이런 거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학교 학생들한테 게시판을 복도에 다른 거막 이렇게 막그 이렇게 다른 포스터 이런 거 붙여놓지 말고 길게 붙여놓고
누구나 공론장을 형성하고 만들 수 있다. 자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처음엔 좀 어렵겠으나 그 장만 열어서 한 번만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장만 열어주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들이에요. 기술적인 문제들은 조금씩 스킬을 쌓아가면서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보고요.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어요. 패러다임, 포지션, 프로세스, 프로덕트라고 한 4P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네 가지의 흐름을 한번 잘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why하고 how하고 wha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고체계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획의 단계 내에서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 포지션에 대한 문제,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 프로덕트에 대한 문제, 요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오리. 자, 오리이기도 하고 토끼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였다가 오리로 보이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끼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오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겁니다.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잘 생각해 볼게요. 이 기획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고체계, 고정화되어 있는 사고체계를 어떻게 하면 돌을 살짝 던져서 야, 한번 흔들어 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상적으로 학습받는 체계 내에서 고정화되어 있는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건그 자기 생각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고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공론의 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돌을 던지는 방식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다 같이 고정화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에 환기를 시켜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이제 구상이 필요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마음 흔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 조금이라도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점을 세우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과정들일 텐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퍼실리테이터 기획자가 예를 들자면 나는 나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변화를 꿈꾸는지 그리고 실제 나는 변화를 꿈꾸는가?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고정화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그냥 딱 생각을 다 정리해놓고 이건 이래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아까 말씀했던 공론장을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진짜 내가 변화를 꿈꾸는 게 있는 건가? 어떤 변화를 생각하는가? 변화는 실제로 무엇으로 가능할까? 이것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할까를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가 진짜 이걸 왜 하지? 그리고 우리 공론장을 만들려고 한 목표가 내가 뭐지? 왜 하려고 하지? 변화를 꿈꾼다라고 하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지?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선명해지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에 대한 문제인데요. 방향 설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공론장을 만든다라고 할때 어떤 공론장을 만들까라고 공론장의 형식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도 있고요. 주민들을 조직하기 위한 공론장도 있고, 뭔가 그냥 한번 아이디어나 의제를 꺼내놓기 위한 공론장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단계적 목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분명하게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 공론장에서 의제만 막 떠버리듯이 막 풀어헤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획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 방향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한 가지는 이제 좀긴 방향. 내가 예를 들자면 큰 틀에서 멀리 있는 저 방향을 뭘로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생각,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도 어려운데. 사실 늘 고민입니다. 자치하고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사회는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늘 고민이 되고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공론장은 어떻게 형성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론장에 대한 기획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인 목표 이런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이 예를 들자면 기획자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진행자의 포지션, 퍼실리테이터의 포지션을 잘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포지셔닝에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습성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상담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경청해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이 진행자인 경우에는 그걸 자꾸 뭔가 이렇게 해석해 주려고 해요. 예, 그건 이런 것 같고요, 이런 것 같고요, 뭐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각각이 그 활동하시는 지점에 자기가 이렇게 습이 돼 있는 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또 학교 선생님들로서의 습이 돼 있는 게 있고 사회 운동가들은 운동가들로서 습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고정화돼 있는 게 있어요. 이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생긴 대로 하셔야 돼요. 생긴 대로 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런데 사실은 막 이걸 너무 변형시켜가지고 아닌 것처럼 막 하면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요. 더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생긴 대로 하긴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지션 내가 이것을 진행한 진행자로서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퍼실리테이터들은 여기쯤 위치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네. 이게 잘안 보이시긴 할 텐데요. 나중에 자료 다 드릴게요. 당신이 전문가, 여기는 내가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네. 저쪽이 자기 전문성이 강하고 여기는 상대방이 자기 전문성이 강한 거고요. 이쪽은 질문하고 이쪽은 묻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는 예를 들어서 여기쯤 들어 있어요. 프렌드, 친구. 가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전문가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전문가야, 너 생각이 뭐야 묻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신이 전문가로서 인정해 주는 사람, 예. 여기 매니저가 있고 카운설터가 있고. 카운슬링이 있고 트레이너가 있고 뭐 코치가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포지셔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다. 내가 어떤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직접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퍼실리테이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게 포지셔닝 전략을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진행자는 사실은 좋은 질문을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답을 막다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생각은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당신 생각은 뭐예요? 돌아가면서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야기를 꺼내게 할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지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자꾸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기획 과정 안에 내가 진행자로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포지셔닝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로 갈까? 예를 들자면 되게 일반적인 거는 기승전결형입니다.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흐름이 쭉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패턴으로 보통은 기획이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열까?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전개를 어떻게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도달하게 할까? 이게 보통의 경우 결과 중심으로 정리하면 기승전결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발산 수렴형 같은 것도 있어요. 구성원 전체가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고 이 과정만 반복합니다. 결론에 애써서 도달시키는 게 아니라 의제를 되게 많이 이제 생산해야 될때 발산 수렴의 과정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화 토론형 같은 것도 있습니다.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발산 수렴형의 방식은 자기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내고 막 만들어내고 하는 쪽에 가깝다면 대화 토론형은 주제를 가지고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대화하고 다시 토론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진행해서 사실은 하나의 해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후반기 때
잡아가는 거죠. 대개 경우는 첫 번째 대화에서는 주제에 대해 여러 각도로 말하는 발산형 대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는 모듬에서 충분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생각을 들어보고 이걸 가지고 해답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토론 방식입니다. 문제 해결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파악해야 되고 원인 분석해야 되고 원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고요.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통합 평가에서 해결책을 정리해내는 토론의 흐름의 방식입니다. 그 오늘 했던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방식은 지금 짧게 한 40분 정도 경험하신 거잖아요. 두 개 의제를 가지고 원래 하루 종일 진행합니다. 네. 하루 종일 진행해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러면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한 50명 정도가 참여하면 벽에 진짜 막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다 이걸 보고 다니세요. 이렇게. 예,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코멘트를 달도록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참여자 전체가 그 굉장히 많은 의제나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내용을 쭉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이고요. 체험학습형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패턴과 방법들은 프로세스에 대한 디자인, 커뮤니티 스킬, 구조화 스킬, 합의 형성 스킬 이런 이제 기술적 방법들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기법과 방법들도 필요하고요. 팀빌딩, 저희가 기차놀이 같은 거 하셨잖아요. 팀빌딩 같은 방법도 필요하고 집단놀이 같은 다양한 패턴의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만들어 가려면 기법과 내용도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익히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보면은 아무튼 과정이 신나는 공론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각각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 핵심입니다. 공론장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말 한마디 없이 마지막에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가는 건 공론장이 아니죠. 그거는 예, 일방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그냥 듣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은 말로 풀기도 하고요. 글로 써서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자기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모둠별로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단이 모여가지고 뭐 10명, 20명이 집단 토론을 일으킬 수는 없죠. 그래서 적은 규모, 5명에서 7명 내외 정도는 소규모 단위 토론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서로 협업하게 하는 경험을 쌓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업과 협업의 차이 같은 게 있어요. 분업과 협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분업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할까 아까 얘기했듯이 과제 중심으로 정리해버리면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해서 분업하게 되죠. 예. 요거는 분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 중심, 과업 중심의 사고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역할을 분장하는 것은 분업이라고 보통 하고요. 협업은 다릅니다. 협업은 왜 하는지에 대한 토론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풀어낼 수 있지라고 하는 하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업과 협업 이것을 좀 나눠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일이 잘 풀어지기 위해서 역할 분장 잘하는 게 우리 핵심 목표가 아니고요. 일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이 목표인 거죠. 예. 사람이 변화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거나 느낌을 가져가게 하는 게 더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 중심으로 계획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요거 중심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질문이 좀 달라져요. 협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Y에 대한 질문도 각각이 진행을 하는데 우리 마을 단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이 사업 그 제가 지도자니까 이 사업 사업비 잘 받아왔어요. 자 지금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이게 분업이죠. 예. 협업은 뭐냐면 아 이런 사업이 우리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이 사업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주민들은 이 사업의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또 왜 이 사업의 목표와 결과물을 지금처럼 정했을까요? 그리고 왜 나는 이 사업에 참여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협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또 어떻게 주민들이 이 사업 결과에 관심을 갖게 할까요? 또 어떻게 목표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까요? 또 어떻게 나는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why와 how에 대한 질문과 토론, 내용, 정리, 이 과정들을 아까 발산하고 수렴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역할 분장을 해서 일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 거듭 강조했지만 눈으로 보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화 시켜내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시각화 작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공론장은 그냥 딱딱한 토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토론하는 게 아니라 공론장의 결과는 눈으로 보이게 하라. 이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게 하는 거를 그냥 한번 부착하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아파트든 학교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부착해 놓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심화되면 또 심화된 내용을 또 붙여 놓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볼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시각화의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시각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납득하게 됩니다. 저는 합의와 납득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합의는 우리가 합의라는 말을 굉장히 회의 때 많이 쓰는데요. 합의는 합의하는 순간에 내가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내가 내 노동력도 투여해서 그것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근데 회의 때 합의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합의했어요. 근데 다수결로 하잖아요. 그 다음 회의 때 그거 누가 결정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합의의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합의한다라고 하는 용어는. 납득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그래, 너가 하는 것 정도 내가 이해할 것 같아. 근데 아직 내 시간이 없네. 그리고 돈도 별로 부족하고, 시간도 별로 없고, 내가 뭐 그걸 아직까지는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 너가 하는 것은 내가 반대하지 않을게 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일하실 때, 특히 마을에서 공론장을 만들 때요, 굉장히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세력 간의 알력과 다툼입니다. 이 알력과 다툼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좋은 일을 기획해서 진행을 했어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근데 갑자기 마을에 저 양반이 우리 대표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나 마을 오랫동안 나 일했는데 왜 당신들이 하는데? 민원 넣을 거야! 그 소리 지르면 일어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가 15년쯤 전에 동 하나에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결과가 뭐였냐면 마을 축제를 여는 거였습니다. 근데 마을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차 없는 거리를 좀 만들어서 그 동네 들어가는 구간인데 차가 다른 길로 갈수 있어요. 근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막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좀 노는 그런 기획을 했어요. 그 주민들이 같이 기획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난관에 부딪혔어요. 어디에 부딪혔냐면 일단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이 갑자기 딱 나오시더니 이거 누구랑 이야기하신 거예요? 딱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주민들 중에서 저희 회원들이셨죠.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딱 하시는 얘기가 그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결정해요? 굉장히 이게 싸늘하게 딱 오니까 순간적으로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 저희들과 상의하셨어야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상의하셨어야죠. 그 뒤늦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미 감정은 다 상해 있었어요. 허락도 안 맞고 이것들이 뭐 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집회신고 내고 했어요. 집회신고 내고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잘한 일은 뭐냐면 그다음에 회의 그끝그 축제가 열렸을 때그그 중에서 입주자 대표 중에서 회장님을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인사 말씀을 시켜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동네에서 하는 일이니까 좀 이야기 좀 좋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분이 오셔 가지고 아파트 막 주민들이 막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었죠. 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서서 마이크 딱 잡고 이야기 한 말씀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납득의 과정은 공론장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도와주느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해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토론과 논의가 중요해요. 공론장을 통해서 합의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토론의 시간과 그리고 서로 간에 상당히 많은 갈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킬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냥 막 되지 않습니다. 토론을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 시각화의 작업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참여자들이 납득의 과정을 만들어내요. 말은 그냥 한 바퀴 돌면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정리한 결론은 벽에 붙어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 저건 결정했네. 나는 아직 관심 없지만 그래도 뭐 다수가 뭐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까지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수위를 정하셔야 돼요. 그 수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신 거고요. 그또한 가지는 과정이 신나는 공론장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진행됐을 때 이런 걸 한번 하다 보면 후속 모임이 필요하다고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후속 모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후속 모임의 핵심은 뭐냐면 또 똑같이 모여가지고 또 똑같이 앉아가지고 이 주제로 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모임 때안 나오죠, 사람들이. 또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이 흐름은 뭐냐면 이 흐름의 핵심은 이게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의 팩트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아까 사회적 기업 얘기가 나왔잖아요. 다음번에 모일 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누가 한번 날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들어가 가지고 최소한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팩트를 계속해서 풀어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그 대개 경우는 그 공론장에서 토론 논의가 많이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두 사람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근데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잘 파헤쳐 보면 결론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거나 어떤 것을 보고 그냥 그걸 이야기하거나 대개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팩트를 알아보는 거고요. 실제 그런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게 진짜 뭔가 있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실제 생각은 어떨까? 그거 물어봐야죠. 사람들의 실제 생각을 내가 다 추정해가지고 저 사람 저럴 거야, 저 군들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팩트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대면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과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지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해요. 또 그것에 뒷받침되는 것들은 뭐냐면 아,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접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랬더니 아유 뭐 되게 막센 사람이고 막 되게 막 이게 할것 같은데 막 이야기해 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네. 그리고 그냥 저 사람 저런 생각 가질 만한데.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사회참여 대회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보면요. 뭐냐면 인터넷으로 정보를 다 정리해 가지고 하려고 해요. 핵심은 뭐냐면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생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누굴까? 퍼실리테이터들, 안내자들은 야, 이게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야, 너는 이렇게 하면 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야, 너가 갖고 있는 고민이 이런 건데 실제 이런 그룹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전화 한번 하고 한번 만나볼래? 이야기 좀 들어볼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해결 지점이나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 시청 보통 한 10년, 15년 전에 시청 지을 때 시청 청사를 막 각지게 막 이렇게 그 현재 디자인에 어울리지도 않게 관공서 건물 있잖아요. 관공서 건물처럼 막 이런 느낌으로 지었어요. 안양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에 안양 시청이 막 지어졌어요. 근데 거기 그 시청을 가로 그 시청이 공원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도로 사이에.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청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시청이 너무 딱딱하고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실제 가봤더니 로비에 앉아 있을 때도 없어요.
그래서 뭐 불만이 있었습니다. CG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불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야 시청이 좋게 되는 게 맞아? 그럼 어떻게 하지? 한번 시청 어떤지 한번 모여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해서 서너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시청에 뭐 예를 들어서 뭐를 넣는 게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팩트를 한번 알아가 보자. 다른 데는 어떻지? 그 인근의 지자체에 시청 한번 가볼까? 차로? 점심 먹고 한번 가보지 뭐. 그래서 서너 명이 차 타고 그 다른 시청에 가가지고 딱 봤더니 로비가 달라요. 로비에 막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막 꽃도 이렇게 있고 분위기 있는 음악도 나오고 여기는 왜 다르지? 그럼 다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민원실에 가서. 여기는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누구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담당 시설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시설 과장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정책 그 제안서를 만듭니다. 5장짜리 정책 제안서. 부천시에 가봤더니 부천시에는 시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안양시의 시청은 요렇더라.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를 정책 제안서를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한달 만에 층별로 흡연실이 있었거든요. 층층마다 흡연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흡연실이 시민 사랑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1층 로비가 시민들이 가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아 저럴 거야라고 하고 에이 나쁜 공무원들 그렇지 공무원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래 그 시의원들 그 저기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 놔두지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이 팩트를 찾아가는 과정 대면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풀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체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기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과정이 신나는 공론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놀이처럼 풀어야 돼요. 놀이처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앉아만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움직이셨죠? 자리도 막 변동도 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 과정에 그왜 그래야 되는지를 사실은 머릿속으로 기획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만든 거예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이처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게임을 치르듯이 뭔가 일을 치러내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애들이 놀다가 가만히 놔두면요. 이게 30분까지만 할게요. 너무 걸려서. 그 애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사회적 실험을 이걸 했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유치원 어린이집에다가, 놀이 장난감들, 블럭,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꽉 채워놓고 애들이 거기서 이제 놀게 하니까 이걸 가져가다가 아이들끼리 막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놀고 있는 애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공간을 싹다 치워버렸습니다. 싹 치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간 안에 있는 놀이 장난감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교실로 딱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거기에 뭐 블록도 있고 인형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놀았는데요. 딱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닥만 딱 있고 이렇게 공간만 있어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몸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오?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블록 어딨지? 뭐 어제 우리 놀았는데? 막 이렇게 놀이 도구를 막 찾아요. 근데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는 나이가 어리나 적으나 연애 시절 보면 나잡아봐라가 있잖아요. 놀이의 기본입니다. 나잡아봐라가 일어나요. 한 명은 뛰고 한 명은 쫓아가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스스로 룰을 정해요. 예. 놀이를 많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룰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놀이를 하다 보면 지 마음대로 하는 애들이 자연스럽게 따가 된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원칙을 따라요. 이게 놀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어른들끼리 모여 앉아서 누군가가 정한 기준과 원칙을 그냥 딱딱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시작되는 모임은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저걸 내가 왜? 예. 저 사람 진행자니까 내가 따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과정 안에서 몸이 움직여지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합니다. 제가 막 여러 가지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왜 따르셨어요? 예. 그, 이 과정 안에 그, 예를 들자면 지금은 한번 정도의 공론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공론장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룹들이 한 1년에 한 10번 내지 15번 정도를 한다면 그러면 정해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정하시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뭘로 할까? 시간을 지키자.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안 끝났더라도 여기 이때까지 딱 지키자. 그냥 끝내자. 끝낼 때 끝내자. 참여한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온 사람들끼리만 하자. 그리고 토론 논의할 때 너무 예를 들어서 5분 이상 한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게 하자.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준과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발의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 과정 안에는 기준과 원칙에 대한 생각, 놀이처럼 풀어내는 생각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의 저는 핵심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게 할까, 맺게 할까. 참여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게 튕겨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형성하게 할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낼까라기보다는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게 할까 쪽에 방점을 조금 더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일방적으로 내더라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결론은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 공론장의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핵심이고요. 뭐 이그나이트 방법 같은 것들은 1박 2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바캠프 같은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방식하고요. 이것만 설명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헬슨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커피 브레이크, 쉬는 시간, 커피 타임 때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던 방식이라고 해요. 보통은 배열도 이렇게 합니다. 원형으로. 참여자 전체가 원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주제를 내요. 주제를 내는데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네 가지 원칙인데 회의에 오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예, 회의 안 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에 온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회의에 온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작한 시간이 맞는 시간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든 그것은 현재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뭐 예를 들어 너무 오버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모인 구성원들이 정한 결과라고 한다면 유일한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고요. 끝나면 끝난 것이다.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뭐 이건 아닌데 전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면 이게 끝나면 아그 끝난 거고 그 결정된 게 유일한 거고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적합한 거고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된 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는 방식인데요. 이것처럼 뉴스에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의제를 각각의 의제들을 막 바닥에 놓고 막 풀어내게 합니다. 어떤 의제들이 있을지. 그리고 테이블 토론. 지금처럼 이렇게 의제별 테이블 토론을 갖고 주최자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의제의 벽. 그러니까 저기 같은 거를 이제 만든 거죠. 시간 타임. 시간 개념하고요. 이거를 저도 2박 3일 정도 참여했는데요. 예, 진행자가 아무도 없어요. 진행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 의제의 벽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제를 걸어놓고 내지는 내가 참여하고 싶은 의제에 사인을 하고 그 시간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2박 3일 동안 이게 막 풀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벽이 생겨요. 뉴스의 벽이. 예, 어떤 토론과 논의가 일어났는지를 뉴스의 벽을 통해서 쭉 정리를 하고요. 제가 여기에 참여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참여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자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하면 이제 전체 내용의 키워드나 내용도 다시 뽑아내고 우리의 과제를 정리해내고 이렇게 진행되죠. 아까 발산 수렴형 같은 방법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참여자 전체가 갖고 있는 생각의 내용들을 다 풀어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시각화시켜서 전체가 다 같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월드카페는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이런 월드카페 같은 방법들, 그리고 코리안 스픽스에서 최근에는 안 하고 있는데, 500인 원탁 토론, 뭐 300인 원탁 토론 같은, 지난번에 한 150명의 원탁 회의 같은 방법들, 그 최근에는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에 요건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퍼실리테이터이 되게 중요한 네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요. 있다는 것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동료 시민에 대한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한열 총장님하고 이렇게 악수를 해요. 예. 이렇게 악수를 하면 서로 눈에 보이죠. 예. 그러면 있는 겁니다. 근데 있다의 반대는 뭘까요? 없다. 예. 있다의 반대가 없다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있다는 손을 잡으면 서로 눈에 보이니까 있는 거죠. 근데 없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 엄마가, 애 엄마가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있어요. 예, 그래서 포자기로 이렇게 싸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아이는 없을까요? 예, 아이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예, 이거는 뭐냐면 있다의 반대는 사실 없다가 아니라 안 보이는 겁니다. 예, 무관심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갑자기 종교 집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퍼실리테이터의 저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분짓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모든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은 시민으로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식을 잘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모든 어른들 마찬가지로, 예,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없다고 생각하면 퍼실리테이션이 안 됩니다.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키를 던져라라고 하는 건데,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기 차를 자기가 계속 운전을 하시잖아요. 근데 퍼실리테이션의 과정은 키를 상대방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너가 운전해봐. 내가 뒷좌석에 탈게. 내가 옆에 탈게. 길은 내가 안내할 수 있어. 너가 직접 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서 그 뒤에 타고 옆에 타고 내가 길도 잘 아니까 그냥 내 나를 쫓아와. 뭐 이게 아니고요. 키를 던져줘서 상대방이 운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을 할때 각각이 다 결론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각자가 자기 결론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있죠. 그 목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 기획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는 다른 결론과 내용에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퍼실리테이터라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키를 충분히 던져서 직접 운전을 많이 했는지 여부를 살피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좋지 않은 결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다음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끝나면 끝난 것이에요. 끝나면 끝난 거지. 끝난 거를 더 붙잡고 애써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귀로 듣고 입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말할 수 있도록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좀 너무 딱딱한 모임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있고 막 굉장히 딱딱해요. 그때 굉장히 쉬운 퍼실리테이터 진행자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짝 그분이 이렇게 한 분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분들은 쓰시는 것도 싫어해요. 나이가 들어서 뭐 쓰라고 멸레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막 이렇게 버럭 한 명이 화를 내면 그때부터 진행자가 쫄아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당황하게 되죠. 근데 그 진행자는 어떻게 했냐면 되게 쉽게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분이 딱 이야기하셔서 공감하시면 박수 세번 치세요. 공감하지 않으면 한 번만 치세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몸 움직이는 거 하나만 해도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말하게 하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글로 쓰든지 뭔가 액션을 취하든지 그렇게 자꾸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걸어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그 사회복지 쪽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하신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걸식은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는 게 걸식이죠. 예. 근데 걸언은 말을 얻어 먹으러 다니는 것을 걸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 과정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질문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해결점이 있으시죠? 그럼 선생님 생각에서는 이런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더 되실 것 같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걸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조직 운동의 과정에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사회복지사 중에 한 분이 걸어놔라 이걸 이제 머리로 받았어요. 워크숍에 갔는데 너 걸어내. 너 활동에 걸어내. 이렇게 딱 해서 내가 걸어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걸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딱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 앞에 뭐 슈퍼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걸어를 해야지 생각하고 아침에 딱 나가가지고 슈퍼 주인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뭘 물어봤냐면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걸어놔야지 된 거. 선생님, 오늘 날씨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걸 질문했어요. 뻔한 이야기를. 왜 미친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지? 당황하긴 했지만, 대개 경우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응대를 해줬어요.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선생님, 저희 복지관에서 이런 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물어봤어요. 슈퍼 주인이 당황하죠. 내 일도 아닌데 뭘너 알아서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나한테 여기 와서 질문을 하지? 굉장히 좀 의아해했죠. 근데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되기 시작합니다. 뭐할 때마다 건건이 예, 와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마을 축제를 앞에서 이렇게 진행해서 하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더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슈퍼 주인한테. 시간이 지날수록 슈퍼 주인이 이 사람이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다가 답변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기 말을 안한 사람은 회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참석은 하는데요.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는 사람은 자기 책임성을 발휘하지 않아요. 거의 불변입니다. 불변. 자기 의견을 조금이라도 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움직입니다. 내가 미안하니까 돈이라도 좀 낼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론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대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정답을 예를 들어서 듣고 그것을 내가 뭔가 이렇게 참고 삼아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 일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과정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이 일에 참여하게 돼요. 슈퍼주인이 참여합니다, 실제로. 슈퍼주인이 거기에 그 복지관에 후원자가 되고요. 예. 그리고 어떤 봉사활동 같은 데 자기도 참여하게 되고, 예, 그런 과정들을 밟아갑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부분, 그리고 자기가 각각이 생각하시는 생각들을 얹혀서 퍼실리테이션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1박 2일에 대한 이야기하고 아마 수료증에 대한 게 아마 시에서 나오나 봐요. 그래서 뭐80%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권복희 국장님 간단히 안내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